공직자들의 승률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요?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예,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이 교수님, 방금 보셨듯이 지난 5년 새 예, 경찰 성범죄가 5배로 늘어났고 네. 일반 공무원들 성범죄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. 네. 예, 보통 사람들의 성범죄 증가도 있는데요. 그게 약 30%, 그러니까 29.7%던데 거기에 비해서 경찰관이나 이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너무 높거든요. 왜 이렇게 된 겁니까?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성범죄는 예.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제복을 입은 분들, 예. 뭐 선생님들은 물론 제복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공직자들의 이제 성범죄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. 뭐 여러 가지 조직에서 또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은폐되는 면도 있고 사실은 또 어떤 지위상의 차이가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이제 지위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발고를 또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직 내에서 은폐되고 신고가 잘 안 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 신고를 이제 많이들 하게 되고 또 그중에는 일부가 실제로 처벌이 되는 거를 보니까 더더욱 이제까지 참아오던 게 본물 터지듯이 최근에 많이 신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네. 이 경찰관이나 혹은 뭐 더 나가서 법조인에도 지금 성범죄가 계속 등장을 하고 네,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네. 학교의 선생님들 이런 네.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네. 이 자기가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더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? 네, 어떻습니까? 물론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우월적 네.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위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. 결국은 뭐 인사고과나 또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가 매달려 있다 보니까 네. 결국 피해를 입어도 사실은 발고하기가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요. 만약에 신고를 하게 돼서 급히 이제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조직 내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면 결국에는 피해자, 신고한 피해자들이 결국 다시금 보복을 받거나 또 다른 피해, 2차 피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자가 안게 되는 부담이 그 범죄 피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를 굉장히 꺼리게 되는 것이죠. 더군다나 지금 이런 종류의 조직 내에서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간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예. 네, 처음부터 간간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. 예.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. 처음에는 이제 성희롱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적으로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 부담을 주다가 뭐 신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알려지지도 않을 것 같으면 거기서 한 발 더 예. 나가서 추행으로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간간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강제추행이나 간간만 처벌하는 현행법 예. 상황에서는 뭐 지금 성희롱이나 뭐 또는 스토킹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예. 차일피일 시간이 끌어지면서 일종의 이제 가해자들은 아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함께 오는 것이죠. 예, 일반적으로 이 학교 선생님들의 성범죄 네. 피해자 숫자가 많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네. 계속 이 범죄가 반복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그럼 좀 비난 가능성, 좀 처벌을 높여야. 되지 않을까요? 어떻습니까? 네, 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누가 성범죄를 저지르느냐 예. 하는 데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. 예. 행위 자체로만 뭐 직업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처벌을 하다 보니까 예, 그렇죠. 네, 친족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성범죄라고 해서 딱히 뭐 더 엄한 형벌을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조직 내에서 대부분 이제 기관이나 조직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발각이 잘 안 돼.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 한 명이 졸업을 하면 그 다음 이제 후배들을 또 괴롭히고 예. 결국은 그래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꼴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씩 지속되는 이런 예. 경우들이 많이 지금 발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처벌을 할 때 그 가해 행위를 한 자의 직분에 따라서 좀 뭔가 양형 기준을 좀 차이를 두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결국은 좀 엄히 처벌해야만 범죄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